맥주 아닙니다. 세상은 넓고 두올 아이들은 많습니다. 5인승 미니카에 28명의 사람들이 구겨타고 무지막지한 트럭으로 점핑, 점핑, 노기를 부리고 그것도 모자라 인중으로 무거운 자동차를 끌기까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신기하고 재밌어 보이기는 한 자동차 기네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2014년 기네스 기록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작은 SUV 자동차부터 알아보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사는 오스틴 콜슨이라는 사람이 제작한 차인데요. 길이 1.2m, 폭과 높이는 0.6m로 최고 시속은 53km에 불과하지만 연비는 무려 3.8L 주유 한 번으로 137km를 갑니다. 보기엔 그저 장난감차 같지만 방향지시 등 앞유리, 와이퍼, 안전띠까지 갖춘 진짜 자동차라고 합니다.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긴 자동차도 있습니다. 바퀴만 총 24개, 총 길이 30.5m. 이 자동차는 미국 캘리포니아 제이 올버그라는 사람이 리무진을 개조해 제작한 차인데요. 각종 이벤트나 행사, 영화나 광고에 등장하며 미국에서 큰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May I have a question?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 차입니다. 아니, 이게 뭔 말이야? 현재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는 영국에서 제작된 시속 1230km의 트러스트 SSC라는 차입니다.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이 괴물차는 F4 팬텀 전투기 엔진 두 대를 탑재해서 사망주행에서 사망?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이 괴물차는 F4 팬텀 전투기 엔진 두 개를 탑재해서 사막주행에서 1.6km까지 거리를 4.7초 만에 돌파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가 그냥 일반 도로 다닐 수 있나요? 못 다녀, 못 다녀. 이거 저기 운전하는 사람도 일반 그 레이스 드라이버가 아니에요. 이거 저 파일럿이야. 그 F4 팬텀 파일럿이 조종을 했어. 왜냐면 시속 1000km가 넘으면 마하잖아, 마하. 그 일반 운전자는 컨트롤 못 합니다. 우리 못 합니다, 우리는. 우리 뭐 쓰러질 거야. 우리 아마 순간적으로 기절할걸? 절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시속 100km에서 200km 속도를 높이면 사람의 시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폭이 180도면 90도로 줄어버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100km가 올라가면 45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 그때 저기 멀리서 점이 하나 보이는데 그 점을 순간적으로 온다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짓이지. 과속하면 그래서 다 다치는 거야. 톡톡 튀는 이색 자동차 열전! 먼저 태양전지로 만든 자동차인데요. 미국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에서 만든 차인데 토스트 단 두 조각을 구울 수 있는 전력인 1300W로 시속 100km 가까이 달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친환경 차입니다. 화석연료 고갈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태양전지 자동차 빠른 시일 내로 상용화됐으면 좋겠네요. 편안하게 누워서 출퇴근하는 꿈, 바쁜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꺼보셨죠? 그 꿈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든 이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침대 모양을 한 자동차가 기네스에 등재되는데요. 오른쪽 왼쪽 양방향에서 모두 운전이 가능해서 둘이 번갈아가면서 운전하고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잠잘 데가 없어서 침대까지 삽니다. 또 시속 140km까지 낼 수 있다는 소파 자동차도 멋진데요. 신나게 달리다가 잠깐 세워놓고 책도 보고 만화도 보고 개인적으로 소파카 한 대 구입해서 방방곡곡 여행 다니고 싶네요. 권 기자님은 만약에 기네스에 도전한다면 어떤 부분에 도전하고 싶어요? 나? 아... 그러니까 가장 작은 타이어, 아주 가장 작은 타이어로 가장 무거운 자동차 올리기. 겁나 웃길 것 같지 않아? 다리 엄청 짧은 사람이 상체만 엄청 큰 거야. 본인의 모습을? 아니야, 다리 길어요. 다리 길어요.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어요.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히 깁니다. 다리만 2m20이야. 자동차 기네스 기록, 세계적인 기록만 기록이 아닙니다. 국내 기네스에 등재된 자동차 기록도 아주 신기반기한데요. 국내 최초 자동차 수출은 1966년에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자동차 엔진 등 중요 부품을 일본에서 들여와 조립한 다음에 멀리 브루나이의 버스를 한 대 수출했다고 합니다. 브루나이는 다 아시죠? 볼키하사나 국왕은 그 유명한 자동차 수집광입니다. 그의 차고에는 세계적인 명차만
300여 대 이상이 있다고 하죠. 땅 파면 기름 나오니까 기름 팔아서 찾았습니다. 또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전체 버스 회사 564개 중에 가장 오래된 버스 회사는 제주에 있는 한 버스 회사인데요.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43년 8월에 운행허가 받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산차 중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은 H4 XL입니다. 포니에 이어서 우리나라 두 번째 고객 모델인데 85년 2월부터 시판돼 94년 12월 말까지 281만 7,344대가 팔렸습니다. 이 중 183만여 대가 수출되고 나머지가 내수에서 팔렸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관련 최고의 기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국내 최고의 자동차 세일즈맨 K사의 김현중 씨가 주인공입니다. 78년부터 89년까지 12년 동안 무려 4,484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374대를 판 꼴이니까 평균 하루에 한 대 이상을 팔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김현중 씨가 비교적 전설적인 내용으로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면 전 세계인들은 조금은 무모한 내용으로 기네스에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무모한 도전한 운전자들! 먼저 자동차 한 대로 200만 마일, 약 320만 킬로미터를 달린 사나이인데요. 미국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에브 고든 씨로 스웨덴 V사의 스포츠카 1966년형 모델 타고 2001년에 200만 마일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차는 V사에서 직접 구입을 원해서 의사를 타진했지만 에브 고든 씨는 자신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결코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에브 고든 씨가 세운 이 기록이 앞으로도 절대 깨지기 힘든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될 거라고 입을 모았다네요. 운전에 관한 기네스 기록, 더 특이한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를 뒤로 운전해 가장 멀리 달린 사람들인데요. 미국 미조리주에 살던 정비공 찰스 크레이런과 제임스 하겠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세운 후진 기록이 무려 11,550km. 이들은 1930년 7월 26일부터 19일 동안 1929년형 F4 자동차를 몰고 뉴욕에서 LA까지 후진으로 완주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기차도 역방향으로 타면 멀미가 나는데 19일 동안 거꾸로 운전했으니까 과연 속은 괜찮았을지 걱정이 되고 개인적으론 목 안 들어갔을지 우려됩니다. 무한도전 아니고 무모한도전! 얼마 전 캐나다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캐나다 타이어 업체가 역사상 최악의 폭풍을 경험한 다음에 배터리가 얼음에도 거뜬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얼음 조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공개했는데요. 약 5톤가량의 얼음을 이용해 2005년식 C사 트럭, 실버라도 골격에 핸들과 엔진, 타이어 등을 장착해 만든 얼음차! 그러니까 기본 프레임은 자동차, 자동차 외관은 얼음인 셈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완성된 자동차는 시속 20km가량의 속도로 1.6km 정도를 주행하는 데 성공하면서 기네스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시간 후에 얼음 자동차가 녹아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취재하면서 가장 특이한 차라든지? 나무로 만든 차는 본 적이 있어요. 철판 안 쓰고 나무로. 근데 이제 철판 안 쓰고 나무로 만들면 차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충돌을 하잖아요. 나무는 찢어지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쪼개지지가 않잖아. 나무는 그냥 튕겨나오잖아. 어디 부딪히면 그냥 사망이야. 근데도 한대요. 왜? 심심해서. 자, 또.